이제 저희 아이가 5명 있고요. 막내를 아내가 많이 예뻐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한 아이를 또 낳으면 예, 개런티가 된다. 이 아이가 월드 미스가 된다. 예, 그렇게 예쁜 게 개런티가 된다. 그러면 낫겠느냐? 그랬더니 절대 안 낳는데요. 예. 그래서 질문을 좀 세속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여섯째를 낳으면 이 아이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다. 그래도 안 낳겠느냐? 이게 개런티 된다. 그래도 안 낳겠느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낳겠대요. 왜냐? 그랬더니 걔가 재벌되는 거지 내가 재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은 안 했습니다. 그 애를 낳으면 당신이 재벌된다. 그러면 낫겠느냐? 아마도 난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굉장히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아기를 낳기 싫은데, 세계 최고 재벌 된다. 그러면은 또 그냥 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희생이라 한다고 그러고 헌신한다고 그러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도 더 개런티된 일들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마침 무엇과 같냐면 이젠 망할 나라잖아요. 이 나라의 역사가. 그리고 정말 떠오르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우리가 상급을 쌓는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말처럼 헌신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건 헌신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해가요. 그 망할 걸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이 회사가 새로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겁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사를 마치고 이 전역 때는 이 회사로 가서 보수도 없이, 그냥 이 회사는 지금은 돈을 주지 않아요. 보수도 없이 가서 밤에 한 3시간, 4시간을 엑스트라로 일합니다. 과연 이거를 헌신이라고 할수 있느냐는 것이죠. 반드시 개런티가 돼 있는데 이건 투자죠.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러죠.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난파선과 같습니다. 이 배는 정말 좋은 유람선과 같이 좋은 시스템들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이 배는 지금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배에서 여러분 마음껏 음식을 갖다 먹으십시오. 이 배에서 마음껏 게임을 즐기십시오. 이게 무슨 다 소용이냐는 거죠. 패역한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계는 저물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구명조끼를 받고 다른 배로 갈아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배로 갈아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그 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가를 치른다고 그러고 헌신을 한다고 그러고 어렵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이런 떠오르는 이 기업, 떠오르는 이 나라의 플랜이 뭔지 이걸 좀 기업 설명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 건지, 이 무너져가는 이 세계를 위해서 사실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떠오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실 건지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역사를 쭉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목적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지을 때 마귀 사탄이 천사장에 타락해서 마귀가 됐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고 이 지구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과 한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좌절되는 순간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가 정말 패배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고 그 인자가 오면 그 여인의 아들이 오면 뱀의 너희를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들의 후손은 더욱 포악해지고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마귀의 뒤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리셋하시기 원합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가 다 마귀 자녀들로 가득 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 노아를 택하셔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 홍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큰 홍수를 겪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우리 중국의 신화에도 설화에도 누아의 이야기 있습니다. 누아. 마야 문명에도 있고 인디안의 문명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홍수의 흔적이 있죠. 그리고 노아가 건진받자 노아 가족에게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역시 또 타락하죠. 사람들이 흩어지기는커녕 창세기 11장에 다시 모여서 성을 짓습니다. 님으롯의 선동에 의해서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걸고 안전하게 흩어짐을 면하자. 즉 우리 security와 명예, fame 이 두 가지를 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과 정반대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를 믹스업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잡게 하다라는 단어는 시퀀스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시퀀스를 다 흐트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대화 소통이 안 되니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일했던 대학의 총장님이 링기스트였습니다.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는 첫째, 동물의 언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언어학자치고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진화로부터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말이 다 뿌리는 같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갈라진 흔적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순이 다르잖아요. 큰 변화죠. 우리는 내가 너에게 이걸 먼저 말하잖아요. 뭐 짜장면을 사주겠다는 건지 너를 패고 싶다는 건지 그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짜장면을 사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뭐 이렇게도 말해서 바꿀 수 있죠. 굉장히 한국말은 교묘한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영어 같은 말들은 동사를 먼저 말해버리죠. 예, 사랑해. 중요한 걸 먼저 말해요. 너를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어순이 다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족별로 이렇게 흩어지고 민족별로 흩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번영의 축복을 받은 야벳은 유럽 쪽으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샘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벗은 것을 사람들에게 고하고 다닌 함은 저주를 받고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고 아프리카 쪽으로 이주하게 되죠. 놀랍게도 그런 역사가 인류의 문명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제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중에 후예죠. 특별히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왜 그 조그만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예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농경사회에서 흰옷을 즐겨 입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민족은 동쪽으로 빛을 따라서 끊이지 않고 이동하고 그리고 알라스카까지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왔습니다. 인디안의 조상이 우리 조상과 같잖아요. 사실 미국은 우리 땅입니다.
근데 왜 백인들이 나중에 와서 우리 쫓아내려고 하는지? 우리는 고향에 왔을 뿐인데. 그렇죠? 그들이 이민자인데.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인디안, 또 마야 문명, 모든 그 찬란한 그 문명을 이뤘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이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사랑하고 제사를 지내고 장래 풍습이 있으며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장래 풍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풍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참 이런 민족 중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반면에 이 중동 지역에 남았던 민족들은 바벨탑 프로젝트 이후에 바벨론을 세웁니다. 바벨론의 종교가 또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또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너무 형편없습니다. 너무 작은 부족이에요. 그리고 한 추장입니다. 그래서 그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택하셔서 이 민족을 다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눈으로 보기엔 종살이였지만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 7, 80명에 해당하는 민족을 대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키우셨습니다. 이제 국민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주권이 완성됐습니다. 법이 완성됐습니다. 백성이 완성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죠.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확장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릴 때는 무너집니다. 다윗 시대에는 최대를 이루고 솔로몬 시대에도 영화를 누리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위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죠.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을 때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짧은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이미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죠. 머리는 금, 팔은 은, 그리고 여기 허벅지까지는 동, 허리 있는 동, 그리고 다리는 철, 흙, 발가락, 섞인 발가락. 그런데 또 짐승의 모습과 매치를 시켜주시죠.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미 나오지도 않았던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이 끝나자 페르시아가 나타났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망했고,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날개 달린 표범입니다. 표범도 빠른데 날개 달렸으니 얼마나 빠릅니까? 10년 안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20대 말에 황제가 됐습니다. 정복 황제. 와, 20대 말에 이런 정복 황제가 되다니. 우리는 뭐 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 그냥 죽죠. 정복하고. 그러자 4명의 장군이 나와서 나라를 쪼개어서 다스립니다. 예, 그러니까 표범이 머리가 4개 달렸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철의 왕국, 로마 제국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10개의 분열 왕국이 됩니다.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진흙과 섞여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가증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뿌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선가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 산돌, 리빙스톤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때려부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산돌이 누구시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끝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돌이 태산처럼 커져서 온 땅을 덮더라. 즉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향한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플랜 가운데 이미 바벨론에 잡혀있던 다니엘에게 그 계시를 주시죠.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고 평안하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가 나오면서 놀라운 것은 전 세계, 그 당시 그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통일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들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뒤를 이어받아서 로마가 나왔고 그 로마의 속국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데 이스라엘에 바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셨습니다. 로마는 온 세계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복하는 것마다 길을 닦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음이 전파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꽂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꽂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미 다 준비됐어요.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그 당시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여 마귀의 어둠 세력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꽃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흥행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타락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와 물욕에 물들었습니다.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왔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다시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활자로 찍어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문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전에는 무식하게 그냥 교황이 이렇다면 이런 줄 믿고 저렇다면 저런 줄 믿었던 사람들의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강해지더라는 것이죠. 독일을 중심으로 역사의 패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번져나간 복음이 번져나간 유럽 지역에 정말 야벳을 축복했던 것처럼 큰 물질적인 축복이 함께 오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복음이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또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는 계기가 됩니다. 예전에 게르만족, 독일의 조상이죠. 게르만족은 정말 미개한 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부강국가가 되었죠.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바바리안이라고 불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숲에서 바바바바 한다고 해서 정말로 바바리안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이 깨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먼저 유럽이 되었죠. 이제 영국에서 국교의 간섭을 피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결심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은 수백 년밖에 안 된 막내 국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구제하고 이 말씀을 어디 가든지 전파하려고 노력한 미국, 전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미국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에디슨을 통해서 전기가 발명된, 라이트 형제들을 통해서 하늘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가 됐습니다.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왕중왕, 뭐 쿠어바디스, 또 뭐 있죠? 모세 십계. 헐리우드는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감독들이 기도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들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고 합니다. 왕중왕 같은 영화들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아이비리그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목사님들이 성경학교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거기에 교수가 되려면 목사가 아니면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유명한 대학들이 다 성경 칼리지를 시작을 했는데 세계 최고의 나라의 그런 학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하나님께 또 등을 돌렸습니다. 공공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을 계속 법제화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어떻죠?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편에 이 복음을 110년 전에 받아들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죠? 평양에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평양이 너무 남한보다도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부흥엔. 그런데 6.25가 터지자 그 부흥했던 부모님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이 부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살아나고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을 탄압하고 복음을 없이 하려고 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나라들은 정말 역사가 증명하듯이 쇠퇴합니다.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제2위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보낸 2위 국가, 지금 1위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50년대에 정말 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IT, 세계 최강 국가가 됐고 많은 좋은 브랜드를 우리가 여기서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2000년에 여기 올 때만 해도 학교 다닌 우리 한국인들이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라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런데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한국을 갔다 온 저희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저는 제 귀가 의심스러워서 집에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아니 500명 모이는 기독교 학교에 크리스찬 학교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리더님이 여기 중에 크리스찬 한 분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보다 한 명이 일어나더라. 물론 걔 중에는 부끄러워서 안 일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한 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팀들이 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나라가 왜 그런가. 교회는 다 번듯하고 크고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수백 명 교회 청년이 다섯 명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득하 있대. 이게 정말 큰일이라니. 복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이 복음을 받는 곳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중국이 복음을 받고 일어납니다. 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남미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플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려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돼야 할 것.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근데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역시 23절, 24절. 인간성이 상실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인 것. 이것은 먼저 이방인들부터 구원받고 나중에 유대인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정해진 수가 다 차면 이 복음은 반드시 유대로 돌아온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최대 걸림돌인 중동이 있는데 중동은 지금 난민 문제를 맞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게로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중동의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7, 80년대 부흥이 없습니다. 이제 대형 집회나 그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걸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의 정해진 수가 이제 다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이 뚫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열리고 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는 세계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다. 주님은 구원받을 자를 속속 불러내고 계신다. 그런데 이때 쓰임받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이런 것과 무관한 자들은, 그리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 쫓다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갑자기 서게 돼서 책망을 들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도적같이 마십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를 팔고 소를 사고 하다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사업하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갬블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무슨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걸 하는데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쁜데 그것이 이 나라에 속해 있지 다가오는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도 성공을 위해서, 낳고 안 낳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무슨 잡을 가져도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벌 건지 말 건지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플랜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는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불과 10년이 지나면 사라질 직종 중에 약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사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면 없어질 직종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이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건 모르건 주님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온 열방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일에 아브라함 같은 자를 부르고 계시고, 바울 같은 자를 부르고 계시고, 베드로 같은 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Here I am, send me Lord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복이 쫓아오게 하는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초점을 건다면 복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열정이 있고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그런 바쁜 일들이 과연 내 젊음과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칠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은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에 투자하라고 온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헌신하고, 이 마지막 때를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고, 마지막 때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그 나라에 너무나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부부라고 부부가 아니다. 법적인 부부라고 부부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떨어져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없습니다.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이건 부부가 법적인 부부지 부부 아니라니 쿵 했어요. 우리가 성도지 과연 주님의 신부냐. 주님께서 마지막 노릇에서 부르실 때 너는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과연 이런 일에 우리가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뭐 치과대학을 내려놔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내려놓은 게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을 붙잡았습니다. 내려놓다니요. 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더 좋은 곳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더 좋은 곳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아요? 뭐 그리 대가를 치릅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대가를 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대가는 더 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치르는 작은 대가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헌신도 아닌 것들. 그런데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자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좋은 투자의 기회를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회조차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열방과 백성과 민족과 세대 중에서 주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만일 75세의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편했겠죠?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고 그의 인생은 또 하나의 그저 묘지를 장식한 한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부르심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투자한 것입니다. 그는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봤자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 묘비에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떤 중국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묘비에 쓸 말이 없어서 몇 월 며칠 태어나다, 먹다, 죽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생각해도 아무리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에는, 저와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지기 원합니까? 나가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는 어떤 평가가 쓰여지길 원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겨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와서 나의 큰 기쁨에 동참하라. 주님께서 꼭 끌어 안아주시고 상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려놓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봉사 아닙니다, 헌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입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이 삶이 점과 같다면 여기서 샌디에고 그 이상 가는 그 영원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삶에 차곡차곡 상급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지은 죄인을 돌이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무명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정말 그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생에서도 축복해 주셨고 내생에서도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테이크하시고 앞으로 우리 모든 이런 순간순간, 결정의 순간, 나누는 순간, 우리가 나가야 하는 순간, 헌신이 필요한 순간,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와서 감당하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뒤로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